방장으로 분리하여 탄수화물을 최대 25% 감소시켜주는 단미 저당 밥솥 리뷰. 안녕하세요. 저당 밥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탄수화물을 줄여주는 기특한 밥솥이랍니다. 감성적인 디자인의 단미 저당 밥솥. 위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기능도 기능이지만 주방에 예쁜 거 놓고 싶은 게 주부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입으로만 다이어터를 하는 다이어터인데 가족 밥상을 제가 차리다 보니 일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당 밥솥으로 꾸준히 관리해보고자 합니다. 저당 밥솥은 두 번째 사용해보는데 단미 저당 밥솥이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요건 세워놓을 수 있는 주걱인데 함께 동봉되어 왔고요. 양옆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데 계량컵, 4솥, 저당 트레이가 들어있어요. 불필요한 포장지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종이가 깔려있는데 이거는 꼭 제거를 해주세요. 확인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단미 저당밥솥은 다양한 요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당밥, 쾌속 백미, 백미, 솥밥, 죽, 수프, 제가열 설정 등이 있습니다. 다이얼을 왼쪽으로 돌리면 열리는데요. 사용 전 세척을 해야 하잖아요. 뚜껑은 손쉽게 분리가 가능하고요. 저당 트레이는 스테인리스니까 연마제 제거를 꼭 해야 하니 주의해주세요. 기름을 묻혀서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저는 식세기도 한 번 더 돌려주어서 깨끗하게 사용을 했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고요. 쌀통에서 계량컵 두 개를 덜어내줍니다. 최대 용량은 두 컵을 넘지 않아야 한다니 참고하세요. 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쌀은 저당 트레이로 들어갑니다. 내솥의 물량은 트레이 밑에 물이 찰랑찰랑하게 닿을 정도면 된다고 해요. 메뉴에 저당밥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물량에 따라 죽과 수프도 만들 수 있으니 설명서 보고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밥이 다 되어서 5분이 지났고요. 와, 뜨끈하게 밥이 잘 된 것 같죠? 주걱으로 이렇게 해보았는데 꼬들꼬들하고 밥알이 살아있습니다. 전기밥솥보다 윤기는 없어 보이고 포슬포슬한 느낌이에요. 찰기가 빠진 듯한 쌀맛인데 이게 좀 촉촉한 밥맛을 좋아하시면 물량을 좀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밥알이 포슬포슬한 이유는 당질물이 빠져서인데요. 이 물이 바로 당질물입니다. 탄수화물을 최대 25% 감소시켜주는 기술력입니다. 하얗게 되어 있는 거 보니 신기하죠? 소화 비만, 다이어트, 당뇨 식단의 필수템이라고 생각해요. 다이어트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양을 먹어도 탄수화물은 줄여주는 저당 밥솥. 잡곡밥, 현미밥 다 가능하니 건강한 가족밥상을 챙기는 스마트한 주부가 되어보렵니다. 켄씨 인증과 피해보험까지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디자인도 예쁘고 맛도 좋은데 칼로리는 낮춰주는 단미 저당 밥솥.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